안녕하세요. 한국어 쉬워요의 정재환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응시했다고 하는데 좋은 점수 받아야 되죠. 그죠? 뭐 취직하려면 한국에 취직하려면 이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뭐 점수가 좀 안 좋다면 또 다음에 또 도전을 하면 되죠. 자, 늘 한국 공부 열심히 하시는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라데스입니다. 네. 자, 두 분 시험 본 적 있으신가요? 시험 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 보려고 네. 네. 네, 준비하고 계세요. 네. 네.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아, 요즘에 그 이 뉴스를 보면요. 미세먼지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바깥 활동을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만큼 좀 환경이 나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언제 이게 환경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걸 느끼세요? 환기 안 좋았을 때 뭐 청소하고 네네. 10분 안 되고 네. 또 뭐 책상 위에 더 먼지 쌓여 있어요. 또 먼지가 쌓여 있어요? 10분도 안 됐는데? 네네네. 그거 심각하네요. 네네. 예. 아무튼 그 이게 환경이 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요. 자, 오늘은 이 환경 오염에 관련된 뭐 그런 표현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어 쉬워요 공부 시작합니다. 자, 이 상미 씨하고 에릭 씨가 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어? 여기에 컵을 누가 갖다 놨을까요? 제가 갖다 놨어요. 종이컵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저도 습관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에릭 씨는 직접 컵도 갖다 놓고 대단해요.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요즘 환경이 많이 오염돼서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환경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저도 에릭 씨를 본받아야겠네요. 네, 아 정말 그 훌륭한 에릭 씨입니다. 예, 본받아야죠. 자, 두 분 지금 뭐 긴 대화는 아닌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었나요? 항상 뭐 종이컵 있는데 네, 종이컵. 아줌마가 오니까 종이컵 없어지는 거야. 네네, 아줌마가 하고. 왔어요. 네. 네. 네, 계속 얘기하시죠. 네. 종이컵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하고 아줌마가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예예. 이거 컵은 누가 갖다 넣는 거예요? 네. 하고 아저씨가 자기가 갖다 넣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요즘에 환기가 안 좋으니까 뭐지? 환경. 환경이 안 좋으니까 네네. 뭐 컵 쓰는 것 다 나아요. 그러니까 일회용 컵이 아닌. 네네. 일회용 컵. 네. 계속 쓸 수 있는 컵.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네. 네. 마리아 씨가 좀 더 좀 이렇게 보태서 한번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 환경에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 예, 또 오염이 더 줄어질 수 네.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일회용 컵 이런 거 네. 많이 쓰면은 그만큼 이제 그 나무를 많이 잘라야 그쵸.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회용 컵을 좀 적게 쓰면 나무도 좀 더 이렇게 좀 지킬 수 있고 네, 뭐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에릭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환경 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환경이 오염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환경과 오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은요, 사람이나 동물, 식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을 얘기합니다. 생활 또는 살아있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오염은 더럽게 되는 겁니다. 뭔가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 오염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자원 개발을 하면서 자연을 파괴하거나 자동차나 공장에서 내보내는 가스, 더러운 물 또는 농약 같은 것 때문에 동식물이나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이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오염되다.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이 오염되다. 환경이 오염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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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이 오염되다. 환경이 오염되다. 오염되다. 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나에서 오신 글라디시한테는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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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이런 건 안 어렵죠? 네네네. 그죠? 네. 오염. 오염. 오염되다. 오염. 오염되다.
오염되다. 네, 좋습니다. 마리아 씨 한번 해볼까요? 환경이 오염되다. 환경이 오염되다. 환경이 오염되다. 환경이 오염되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앞서도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이제 연습을 하는 거니까 네네네네. 어떤 때 이제 환경이 오염됐다고 느껴요. 뭐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볼까요? 때. 자, 어떤 때 또는 어떤 걸 보면 내가 사는 동네 있잖아. 예, 예. 공장 각하며 공장. 공장. 공장 각하며 연기. 연기. 연기가 집에 들어오면 네. 오염되는 것 같아요. 아, 어. 공장 연기가. 네네네. 네, 공장 연기가 집에 들어오면. 네, 오염된다. 네. 네. 자, 마리아 씨. 어떨 때는 보면 네. 하늘이 이렇게 막 맑아지지 않을 때. 네, 하늘이 맑아지지 않는다. 네, 약간 이렇게 예, 예. 보면 뭐가 먼지 날리고 이렇게 가끔씩 이런 거 보일 때 있어요. 그때는 네네. 환경이 오염되다라고 네. 들어요. 요즘에 사실은 참 그 이 뿌연 하늘을 볼 때가 많죠. 네.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는데 또 황사도 있습니다. 황사. 네, 중국의 저 이 사막에서 날아오는 그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 예, 방금 공장 이제 연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 자동차 맞아요. 또 이 매연을 뽑는 또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진짜 그 공기가 안 좋습니다. 탁합니다.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아, 진짜 환경이 오염됐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죠. 네. 아무튼 그 앞서 이제 그 에릭 씨가 환경이 오염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걸 이제 줄여야 된다. 네. 먼저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이 환경을 지키는데 우리가 집집마다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두 분도 하실 거예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죠. 이것도 또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공부할 표현이 바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답니다. 두 분 뭐 잘 아시는 표현인데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또 재활용 쓰레기를 이 종류별로 나누어서 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리배출하다. 한번 해볼까요? 글라디우스 씨. 분리배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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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마리아 씨도 한번 해보죠. 분리배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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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잘 아실 테니까 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죠? 글라디우스 씨 한번 얘기해볼까요? 음식물 쓰레기 다로. 네네네. 플라스틱도 다로. 네네네. 병 같은 거 다로. 주니도 다로. 그렇게 분리배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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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리아 씨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음식물 쓰레기 따로. 네. 그 종이 따로. 네. 병 따로 이렇게. 네. 분리배출합니다. 네. 분리배출합니다. 네. 자, 이 분리배출합니다라는 표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같이 이 분리수거하다. 이 표현도 많이 쓰죠. 네. 네. 분리수거를 하다.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내놓은 것을 거두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다. 분리수거? 예. 쓰레기 내놓으면 또 걷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요. 네,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요. 네, 자, 마리아 씨도 한번 해볼까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요. 네,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리배출하고 그렇죠. 그 분들이 오셔서 네.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우리는 배출? 우리는 거기는, 배출. 거기는 네, 그분들은 수거. 이제 수거. 수거.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분리수거하러 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뭐 저 분리수거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일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표현은 배출. 아, 집에서는 이제 분리배출하는 거고 네. 이제 그 와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수거. 이제 분리 수거 한다 네. 이렇게 이제 네.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분리 배출하다, 분리수거하다 공부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빈칸 채우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죠. 네. 오늘 배운 표현 환경이 오염되다를 활용해서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글라디우스 씨,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환경을 오염하다요. 오염된다요. 오염된다. 된다요.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오염된다. 한번 네. 다시 해볼게요. 예예예. 예, 예.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며 환경이 오염된다. 좋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았어요. 발음 제대로. 발음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네. 자, 마리아 씨도 한번 해보죠.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환경이 오염된다. 오염된다.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또 보죠. 오늘 배운 표현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다를 활용해서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쓰레기가 많아져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니까 쓰레기가 많아져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니까 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 분리배출한다. 네, 분리배출한다. 네. 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 네, 좋습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 네. 마리아 씨도 한번 해보죠. 쓰레기가 많아져서 네. 환경오염이 심각하니까 네. 쓰레기를 분리배출 줄여야 한다라고 해도 돼요? 분리배출 줄여야 한다? 네. 그건 좀 이상하네요. 뭐 이상해요? 네, 너무 많은 얘기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쓰레기를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알았어요. 네.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한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다 먹지 않고 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마음 아픈 거예요. 참 아깝죠,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이제 먹을 만큼, 그죠? 그리고 이제 되도록 남기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환경이 오염되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다, 또 분리수거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요즘 환경이 많이 오염돼서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환경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오늘의 문법, 는다면, 는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환경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방금 이제 에릭 씨가 한 말이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환경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배울 문법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뭐뭐 는다면인데요. 앞에 상황이나 행동을 할 경우에 뒤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씁니다. 따라서 뒤에 결과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환경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이 얘기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자,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환경 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클라디아 씨, 한번 해보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환경 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네. 환경 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환경 오염이. 그렇죠. 네. 환경 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네, 환경 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자, 마리아 씨도 한번 네. 해보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환경 오염이 줄어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죠.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꾸준히 노력하다. 한국어를 잘하다. 꾸준히 노력한다면 한국어를 잘할 거예요. 비가 오지 않다. 같이 한강에 가다. 비가 오지 않다. 그리고 같이 한강에 가다입니다. 이 두 개의 이제 표현을 갖고 하나의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죠. 비가 오지 않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네. 비가 오지 않는다면 같이 한강에 가요. 같이 한강에 가요. 네. 무슨 뜻이죠? 비가 안 오면 네, 비가 안 오면 같이 한강 가요. 그러니까 날이 좋으니까. 네, 네, 네. 그렇죠? 한강에 뭐 산책하러 가자. 네, 네, 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네. 자, 마리아 씨 한번 해 볼까요? 네. 비가 오지 않는다면 같이 한강에 가요. 네. 만일 눈이 오지 않는다면. 눈이 오지 않는다면 네. 제가 직접 운전한다. 눈이 오지 네. 않는다면 제가 직접 운전할게요. 네. 해 보세요. 눈이 오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운전을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백만장자가 되다. 백만장자가 된다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일도 많이 할 거예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다. 그 마리아 씨는 백만장자 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백만장자가 된다면 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멋집니다. 네. 여행도 많이 다닐 거예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네. 그런데 이씨는요? 백만장자 되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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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많이 줘요. 네? Give. 사람들한테 선물, 맞아요. 아이들한테 선물하고. 엄마, 아빠, 언니, 애기들한테 네네. 그런 거 해주고 싶어요. 참 그 두 분 다 참 훌륭하십니다. 두 분 꼭 저 백만장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쵸. 네. 꼭 해야 돼. 꼭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까요? 네. 네. 10년 전으로 돌아가다. 요건 어떻게 이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글라디스 씨 한번 도전해보죠. 10년 전에 돌아간다면 10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돌아간다면 다시 걔로 안 할 거예요. 네. 뭐 장문이죠? 그죠? 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장문입니다. 네, 장문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마리아 씨 한번 해보죠.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예. 그때 하던 실수들 네. 안 할게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했던 실수들 네. 네.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시 안 할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네. 마무리하는 셈 10년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때 했던 실수들을 안 할 거예요. 좋습니다. 네, 이게 뭐 지나고 나면 참 후회가 되는 후회가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내가 좀 잘했다면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것들이 참 네. 많아요. 네, 자.